떼줄이 아니야. 고추는 쌈장에 아니야. 청국장 이거 담근 거에 푹 찍어도 아주 좋아. 어? 요거는 푹 찍어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으니까 요거 챙겨 먹고 밥 굶지 마라. 어? 알았어. 그리고 요거 다 챙겨 오고 너 올 때 이거 가방 잃어버리면 그때 이제 사단 나는 거야. 알았어, 알았어. 잡아 죽일 거야 알았어. 내가. 아, 어? 사람도 오기 전에 빨리 가. 아유, 알았어. 간다, 간다. 너 어? 잘 하고 와. 어, 그래 할머니. 그래 가, 가, 가. 사람도 오기 전에 가. 아이 그. 뭐 무슨 할 말이 있어? 어 뭔데? 아니 그거 택시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성결제가 가능할까? 나? 내 걸로? 응. 어, 카카오티를 좀 불러줘. 아 어, 알았어. 응. 어 성결제 그, 지금 없어. 어? 지금 없다고 했는데 옌병 아니야? 아우 진짜 왜 저러니 정말? 아휴 그래도 도시락 싸왔네. 유치하게 이게 완두콩으로 하트가 뭐냐고. 내가 진짜 할머니 때 못 살아. 아유, 아유, 내가 진짜 이럴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올라간다 올라가. 자,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데요.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입에 이렇게 탁 털어 넣으면 아우 시원해. 아우 시원해. 아우. 이제 나왔어요. 아니 혼자서 뭐 하고 있었어? 그냥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. 아니 밖에서 지나가다가 네. 무슨 뭐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들려갖고 들어왔지. 저 타이어요? 응, 부룩부룩 하던데. 아 아니요,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. 아, 그래? 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. 그래요, 가요. 네. 어우. 어우, 아 지금 배가 좀 안 좋아가지고 먼저 가볼게요. 예. 엄마야. 엄마. 똥을 싸라, 똥을 싸. 에휴, 하여튼 불만 있으면 말로 할 것이지 저렇게 똥방구를 싸. 이게 무슨 냄새? 어디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. 어디서 나는 거? 어머,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? 모르겠으면 먹어봐야지. 아, 뭐가 이렇게 맛있노? 뭐야 이게? 옥달매 할매 청국장. 장미 씨, 아 어떤 냄새? 어머 방귀, 아 어떤 냄새? 나 아니에요. 아 뭐 나 아니. 이리 와 나. 동사서 뭐 아. 나 아니야. 아니 그냥 지금 빨리 그 인터넷에 뜬 빨리 기사 좀 보세요 빨리. 왜 무슨 기사? 아니 지금 대자 씨가 우리 거 말고 다른 회사 제품 주문해서 먹는 게 디스패치 다 찍혔대요. 어? 봐봐. 100억 완판 여왕 희대의 사기극. 어? 뒤통수의 여왕 디스패치에 포착되다 이거. 아, 나 어떡해 진짜. 어떡하면 좋아. 큰일 났네. 에이 진짜. 아이고. 아이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또 어? 운동을 잘 해놔야지 아주 그냥 오래오래 살지. 어떡하면 좋노 진짜. 아 미치겠네 진짜. 아니 디스패치는 할 짓도 없지 왜 남의 집 쓰레기를 찍고 난리야 진짜. 방PD한테 하고 싶은 말도 못했는데. 방PD 나 할 말 있었어. 나 사실 처녀야 방PD. 독백을 너무 크게 한다. 어머. 다 들리게 한다 아주 그냥. 어? 아이고, 아이고, 뭐라고? 처녀라고? 처녀인데요, 왜요? 오늘 우리 공연 중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벌써 끝나버렸어요. 네, 너무 아쉽다. 아, 근데 원래라면은 이 처녀야 이렇게 했을 때 막 그냥 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냥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인정. 오, 맞아. 생생정보통 이응지어 쓰지 마. 좋은 정보 감사. 이런 느낌이다 지금. 아이고 나 웃음소리 보고 까마귀 같다고. 너도 웃음소리는 한몫하잖아. 웃어봐. 이응.
장치에 쓰지 말라고요. 우리가 개콘 있을 때 말이요, 정말 처녀일 때 아줌마 연기를 하지 않았니? 그랬죠. 그렇지.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 연기를 하네.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든다면 어떻게 될까? 너는 요즘 아줌마 연기를 끊었다는 얘기가 있더라. 네, 저는 졸업했어요. 그런데 너무나 지금 처녀 역할이야, 오늘은? 오늘은 처녀입니다. 갔다 온 사람의 그런 역할 같다. 요즘 처녀가 이런 호피에 발등 다듬는 이런 여름에 이런 더운 거 신지 않지 않니? 나 지금 코트도 더워 죽겠어.